꿀. 아, 맞아. 지금 저 스쿼트, 와, 스쿼트 자세잖아요. 네. 저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. 나이 들면서 근력이 자꾸 위로 올라가거든. 하체가 튼튼해야 되는데. 이 들어봐. 가볍게 해서 이 어깨만 어깨만 이렇게. 야, 근력 대단하시네, 진짜. 진짜 근력 왕. 어? 어, 아, 탄탄한 거 좀 보세요. 아. 그죠?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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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우와. 운동을 해서 건강해야 나중에 만약에 사태에 우한이 있을 때 많은 그 투자를 해야 되거든. 그러니까 미리 거기다 세이브를 하는 거지, 건강에 대해서. 하나, 둘, 셋. 또 왼쪽으로. 하나. 크게 안 해도 내 어깨만 돌리면 돼. 이 50개는 없어지겠다. 그래. 운동은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청신호 포인트인데요.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면 혈당 수치를 올리는 원인이 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이것도 전부 호흡법이야. 아, 저 춤선 보세요, 춤선. 어머머. 저런 건 잘해. 오, 춤선. 무게는 잘 못 들어. 오, 저 손끝. 그래, 무용 그, 저, 사위 춤사위를 한번 해봐. 그래, 그것도 다 운동이니까. 또 저렇게 릴렉스가 되는 스트레칭도 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. 빗다따라, 빗다따.